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살아나의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7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찬송. 오셔서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법칙에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교회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필요한 대로 이 땅 위에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채우시고 필요 적절하는 정에 따라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강구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아침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며 살아가는 선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잘기예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부수시고 유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안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본편 55편의 제목에 보는 대로 다윗의 마스길 교훈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서 현악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심금을 울리게 하죠. 현악기를 들으면 마음이 애잔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그 현악에 맞춰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많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뭐예요?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 신앙생활 하다 매너리즘에 한번 빠져보면요. 빠지게 되면 습관적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의 삶에 있다가 더구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염려가 배가 더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배가 더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움,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똑같은 일이 와도 더 큰 고통의 와중에 빠지게 된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이렇게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닥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걸 염려합니까? 그것이 내게 짐이 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직분자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더 큰 짐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역자들도 보게 되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는 다 멍이 들어있어요. 내조하는 사람들도 보면 많은 그런 그 질병이 뭐, 그 질병이 무슨 세균적인 질병이 아니라 심적인 질병이 엄청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도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그걸 움켜쥐고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놓으면 되는데 놓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 번 뭐 예화를 들어 그런 그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니까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제 처음 왔을 때 뭐 옛날에 예,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많이 이렇게 있었던 시대는 아니니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도로에 예, 이 도로가 비포장 뭐 거의 그래서 도로를 갖다가 이제 저희 고향 한평인데 한평에서 연광 가는 그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 비포장 도로를 전부 울려간다고 그러죠. 울려. 그래서 돌도 자갈도 깔아놓고 비가 오면 다 베이면 또 하고 그런 도로 사정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나빴겠죠. 하루는 읍내에서 시장에서 이제 장을 예, 그 읍내에서 이제 집으로 시골로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 길인데 어떤 할머니 말이죠. 보따리 찜을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옛날에 할머니
옛날에 어머니들은 기술도 좋아요. 큰 보따리 큰 걸 지고 촤악 걸어가는 것만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보따리를 딱 이고 말이죠. 이 언덕길로 올라가니까 선교사님이 좀 안 됐는지 차를 갖다 멈춰놓고 할머니 우리 차에 타세요. 할머니가 안 타는 거예요. 아 그래도 타시라고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겨우 이제 탔는데 아 선교사님 한참 이렇게 운전을 쭉 하고 백미를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이 할머니가 머리에 있는 짐을 머리에 있는 이고 있는 걸 다시 이고 그냥 땀을 다 팍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차를 타는데 머리에 힘을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안 넣으면 좀 굉장히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 그 머리에 있는 그 보따리를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 제가 이 차를 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보따리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스꽝이 있으면 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 열차로 탔으면 자기 모든 짐들을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 짐을 그대로 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는데도 안 맡겨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큰 짐이 뭔 줄 압니까? 뭐겠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보다 더 큰 짐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뭐 오래 신앙 뭐 했다, 뭘 목회도 했다, 뭐 직분 가지고 있다 보면 거기서 보면 알아요. 그 짐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느 그 죽음의 4단계 뭐 아담스 책 보면 맨 마지막에 수용 단계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도 안 내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 지금 안 죽으려고 하는 그 짐을 끝까지 부들부들 껴안고 있다가 운명하는 사람들도 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짐은 죽음이에요. 뭐네 해도 가장 큰 짐.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무거운 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해결된 거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버리면요, 완전히 다윗이 이런 정황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고백의 기도가 다윗의 이 73편 시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그런 고백의 시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사망의 그늘을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가네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죽음이 지금 오늘도 지금 한 시간 후에 될지 두 시간 후에 될지 아울 지나서 될지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여러분이나 저나 항상 그런 짐들은 다 누구에게든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이걸 갖다가 자기 포기라고 그러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럴 때 오는 자유와 그럴 때 오는 그 편안함.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함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행해나가는 그런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교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 짐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갈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이 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행할 때도 다 내 모든 것 다 맡깁니다.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맡깁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이 모든 일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삶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